여길 떠나. 이제 네가 원하는 이름으로 살아. 서도균 씨 통화 기록을 보니까 김서진 씨랑 통화한 게 마지막이던데 뭐 좀 들은 얘기가 있나 해서요. 여보세요.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. 나 죽고 현채 어땠습니까?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. 나 죽었을 때 현채 슬퍼했습니까?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처음이었어. 별다른 얘기 없었습니다. 업무에 관한 단순한 통화였습니다. 그런데 서도균 통화 내역이랑 이병학 통화 내역에서 공통으로 나온 사람이 하나 있어요. 그 사람이 공범이라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? 아니요.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사고 현장엔 두 사람 외에 흔적은 없었어요. 이병학과 서도균이 어떤 관계인지 밝혀지는데 도움이 될까 했어요.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.